대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둠의 세력. 종북투사파 공산당 문을 이기는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오늘 기상국민회의를 생각해봅시다. 기상국민회의는 과연 태극기 애국애병과 동지인가 적인가? 4월 말에 태극기 애국애병들을 순식간에 홀렸고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기상국민회의는 두 달간 아무것도 한게 없다. 그들 핵심 멤버의 명면을 보면 더욱 놀랍다. 이른바 YS 위 민추혁과 그 떨거지들이 아닌가. 그들의 주장은 그럴싸했었다. 그들은 사업계획에서 1. 문재인 정권의 국가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투쟁 역량 구축. 2. 북한 핵무기 폐기와 한미동맹 수호. 3. 김 씨 3대 세습 독재 집단의 해체 및 북한 인권회복과 자유민주통일 추진. 4. 전 국민에 대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의식 고양. 정교조 민노총 정공노 언노련 등 좌익 용공세력 저지 등 5가지 핵심 사업을 밝혔다. 그러나 오늘의 비상시국을 만든 주범이 우파 정당 내의 이른바 배신의 무리들인데 그 배신의 무리와 태생을 같이 하는 민추협이라는 한 모태에서 태어났고 태생이 같지 않은가 뱉고 양보하여 넓게 보고 가자는 애국진영 어른의 말씀을 경청한다 치더라도 점 이들은 첫째 3.1형 사기 탄핵을 그냥 덮고 넘어가나는 것이 아니가. 이 나라의 이 난리가 30불법 사기 탄핵이 아니었던가. 둘째, 5구 사기 대선에 수십만 건 증거가 나왔는데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그냥 덮고 가자는 것 아닌가. 셋째, 점. 이렇게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도 그냥 인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우리 태극기 애국애병은 목숨 걸고 현충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0만의 기독교인과 함께 문재인 카도를 외치는데 저들은 교보문고 앞에서 딴 살림 차려. 점. 우리의 청와대 행진도 가로막아섰지 않은가. 불법 정권 문재인이도 인정하고 5구 사기 대선도 인정하고 북괴군이 저지를 58 광주폭동도 인정하고 점. 58 유공자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그것뿐인가. 저들의 무리 중에는 사기탄핵의 주범과 주모자들과도 한통속이 아니었던가. 한 발 더 나아가 저들의 동지들은 5.18 특별법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무리도 있고 점. 5.18 유공자로 떵떵거리는 동지들도 있을 법하지를 않은가. 우리 태극기 애국애병이 저들 민추협 출신의 비상국민회의 존재 자체를 적으로 인식해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아군으로 인식해야 할지 피하식경이 어려운 지경이 되고만 이 상황이 서글프지 않은가. 저들은 한가하게 문재인만 쳐다보고 있지만 점. 우리 애국애병은 광화문에서 이렇게 외치노라. 점. 키로 지킨 대한민국 주사파를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한미동맹 강화하고 주사파는 북송하자. 북송하자 북송하자 북송하자. 드루킹은 김경수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댓글 공작 주사파는 특검으로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전 세계의 망신거리 전제개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여론조작 선거조작 좌발정치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안보외교 경제파탄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백주대낮 불법월북 간첩정권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재인을 북송하자. 북송하자 북송하자 북송하자. 태극전단 데이너 김 대독.